하나님이 무섭고 성경을 읽을수록 더 무서워지는 그 이유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뭐 간음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이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 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뭐 율법을 반대한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쳐넣기 위해서 왔다.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또는 다른 번역에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또는 완전케 하려 왔다. 자, 돌로 쳐 죽이라 는 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이, 예,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거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 눈을 빼거든. 너도 눈을 어떻게 빼라. 그래서 눈은 눈으로 갚고, 복수하고, 이빨을 빼거든. 주먹으로 쳐서 이빨이 하나 빠지거든. 너도 어떻게 이빨을 하나 빼서 그 원수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갚으라. 너도 눈 빼고 너도 이빨 한 개 빼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명령을 했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는 말은 그렇게 배웠다.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그렇게 배웠다. 배웠으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 모세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오른뺨을 쳐라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모세하고 다르게 뭐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이쪽이 오른뺨인가요? 그러면 자 이것도 치세요. 이러고 내어주라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 눈을 빼거든 너도 눈 하나 빼고 이빨 하나 빼거든 너도 이빨 하나 빼라는 모세율법은 사실상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이빨을 빼는 사람, 네 눈을 빼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왼뺨도 돌려대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다.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른뺨을 때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 이쪽도 치고 싶으냐? 때려도 돼.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이빨을 빼는 사람, 눈을 빼는 사람, 뺨을 때리는 사람은 다 내 원수야, 그렇죠? 그래서 그 원수 보고 오른 왼뺨도 돌려대는 것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좀 굳어져. 좀 어두워지고. 그 왜 그래요? 야,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 못 가겠네. 근데 우리의 반응,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그런 반응을 하고 있어.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 본능적인, 우리들의 본능적인 반응은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아, 너희도 오른뺨은 누가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렇게 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말을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보고 이렇게 해. 알겠지? 나처럼. 안 하면 병 안 나올 줄 알아. 암 안 난다. 천국도 뭐예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끈끈, 사사건건 우리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이것이 천국 가는 조건인 줄로 우리가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기가 참,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뺨을 때려도 하나님은 그래 상구야 이쪽도 때리고 싶어? 그럼 때려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더더구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고 하면 지금 자 분명히 모세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빨에는 이빨로 갚아라. 복수하라 그래서 복수하라. 네, 복수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왼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복수하지 말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모세율법에는 분명히 이에는 이로 눈에 눈으로가 돼 있고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주라 라는 말은 모세율법을 지키는 거요, 안 지키는 거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모세율법은 안 지키지 말라라는 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모세율법 같은 거는 지키지 말라고 여러분의,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고, 그 모세가 그렇게 가르친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완성케 하려 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율법, 뭐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율법이 완성되면, 완전케 되면 뭐가 되는 거라? 사랑이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모세 율법에서 배웠지. 네 원수가 눈을 빼면 너도 눈 하나 빼고 이빨 빼면 너도 하나 이빨 빼라고 배웠겠지만 그것은 완전한 율법이 완전한 게 아니야. 완전한 게 아니야. 완전한 것은 뭐예요? 그런 원수라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너희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네 속에 보내서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아직 또 확실하게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감이 안 잡힐 수밖에 없어. 왜? 너무나 정반대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반대. 자,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처음 믿고, 이 마태복음 5장이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만 읽으면 어떻게 돼? 우울증 걸려. 난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돼야만 어떻게? 천국 간다는 말로 들리거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거를 깨닫고야 드디어 아, 이게 그렇게 돼야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더더구나 여러분 더더구나 예. 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대라 라는 것은 그것은 명령이지만은 뭐예요? 약속이다. 아시겠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빛이 있어라. 빛이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빛이 있어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라고 하면 나는 이 흑암 속에 빛이 있도록 하겠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이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상구 박사가 돈 많은 거부야. 근데 이 고아들을 참으로 도우고 싶어 해. 요즘에도 고아원이 있긴 있죠. 참 제가 어릴 때는요. 고아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전쟁 때문에. 그래서 부모 없는 애들이 정말 그때마다 고아원 다 어디든지 부산에 막 고아원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한 공원에 들렀습니다. 그 공원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기부금을 이제 주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마당에서 애들이 노는데 한 애가 참 특별해 보여. 그래서 걔를 관찰하고 있어. 걔가 하는 행동이 정말 차분하고 현명하고 한 번에 걔가 욕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원장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애냐? 했더니 연고자 하나도 없고, 자기도 어떤 집안인지는 몰라. 그래서 좀 불러와라.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참 얘가 너무너무나 속이 깊어.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얘를 의사로 만들고 또 목사로 만들어 가지고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한테 내가 너를 의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떤 식으로 할수 있어요?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라고 내가 명령을 하면, 그거는 그 7살짜리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7살짜리가 지가 할수 있어, 없어? 없어. 지가 할수 없는 것을 내가 명령을 하면, 즉, 그렇게 될수 있는 길은 내가 도와줘야만 그렇게 될수 있어. 그 길밖에는 없어. 그것을 내가 이 고아는 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그것을 내가 그렇게 돼야 돼. 넌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목사가 되라라고 명령할 때는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이지. 그래서 그런 명령으로 들리지만, 그것은 실상은 뭐예요? 약속이야. 왜? 명령은 얘가 수행할 수 없다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없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이죠. 그렇죠?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길은 누가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야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저는 그거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야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너 힘으로는 못한다는 것을 잘 알구나. 근데 내가 명령처럼 얘기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하는 약속이야. 내가 다 해주겠다는 뜻이야. 그때 이제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데? 그것을, 뭐, 내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조건적인 것을 믿어요. 내가 원수를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네. 안 그러면 천국 못 가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명령으로만 받아들여. 즉, 조건적인 명령으로만 받아들여. 마치 하나님이 너는, 너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안 되면 천국 못 와. 그때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해보고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해봐. 그래요. 네. 열심히 해보면 결국 내가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네. 도저히 안 되네. 원수를 사랑할수록 어떻게? 미워지기만 해. 그 원수, 나에게 해를 끼친, 나를 모욕한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쓸수록 원수가 어떻게? 더 미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정직한 거야. 예. 네.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선 안 되겠지. 그런데 있잖아, 상구야. 내가 성령을 네 속에다가 보내주면 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게 돼. 그리고 내가 다시 왔을 때, 예, 네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야. 그게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 약속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는 거꾸로 믿음을 뭐라 그래요? 믿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상구를 찾아와서 상구야 너 원수 열심히 사랑하겠다고 그러더니 잘하고 있냐? 그래서 상구가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좀 더 노력해봐. 그리고 하나님은 또 갈 수밖에 없어. 약속을 해줄 수가 없어. 왜? 이 상구가 자꾸 지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지금. 그때는 믿음이란 것은 형성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들려서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이란 것은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원수를 완전히 사랑할 수 없는 아직도 이 부족한 이상구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나는 틀림없이 원수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살아.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죠?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갑니까? 네. 참, 야,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 하네. 왜, 그때, 지금 이때 이제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그래서 너를 고소를 해서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뺏어 가고자 하는 자에게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재산이란 게 없고 자기의 소유물로서 가장 값나가는 게 뭐냐면 옷이었어요. 옷. 왜? 그때는 전도 이 옷 하나 만들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렇죠. 수공으로 배를 짜가지고 배틀에서 배. 그래서 옷이 제일 감나가냐. 그래서 내 소유물 중에 가장 감나가는 속옷을, 그때는 뭐 난방이 있었겠습니까? 뭐, 그래서 밤에는 뭐요? 추워. 그래서 이 속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까지 예, 네, 겉옷까지도 벗어줘. 그럼 빨가벗을 한 얘기 아니요. 겉옷도 주고 뭐요? 속옷도 주라는 말. 그거를 내가 해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런 노력을 해야만 천국을 간다. 라고 믿은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도사라고 그럽니다. 그거 연습한 게 뭐 자기가 해보려고. 그래서 성경의 하나, 성경의 신앙을 마치 수도승처럼 되야만 천국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 신앙이란 것이 우리를 망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위선자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 속에 생긴 암세포 하나도 우리 나의 능력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암세포가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생겼냐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에 흩어져 있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T세포들에게 어떻게 폐 이쪽 왼쪽 꼭대기 어느 지점에 암세포가 생겼으니 여기로 어떻게 집결하라 라고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신호를 줘서 그 T세포들을 이동해 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도 뭐예요?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기린이 뼈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산성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기린이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사는데, 그 잎사귀 속에 산성비 때문에 토양에 인, 칼슘 성분들이 산성빗물에 녹아가지고 어떻게 다 자꾸 흘러가 버리니까, 기린이 먹는 나무 잎사귀에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해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기린이 내 몸속에 칼슘, 인 성분, 칼슘이 없구나라고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그러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 그럼 내가 인 칼슘 성분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인 칼슘 성분이 어디에 많이 있냐? 어디 있어요? 동물의 뼈 속에 많다 이거야. 기린 그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다 이거야. 몰라. 그런데 기린이 뼈를 어떻게 뼈를 보니까 웬일로 뼈가 막 땡겨. 그렇게 해서 뼈를 먹도록 해 주시면 기린은 그 부족한 칼슘 성분이 어떻게? 네. 다시 충족이 돼서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볼 때, 그 이상하네. 저 기린이 저렇게 안 먹던 뼈를 왜 먹을까? 그래서 마취를 시켜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래서 왜 부족하지? 그래가지고 추리를 해낸 것이 산성비 때문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과학자들도 그런데 산성비 때문에 기린이 먹는 나뭇잎 속에 인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린이 알아 몰라? 기린 몰라. 근데 기린은 옛날에는 걸어가면서 이 땅바닥에 죽은 동물의 뼈가 저렇게 나뒹거려져 있어도 한 번도 먹고 싶은 일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오늘은 뭐요? 저게 먹고 싶어. 왜 먹고 싶어요? 기린으로서는 오늘 뼈가 먹고 싶도록 자기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뇌, 동물이나 우리 인간의 뇌세포 중에 이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어. 오늘은 저게 굉장히 땡겨. 왜 이렇게 오늘은 땡기지? 이런 날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여러분도 뉴스타트를 하시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막 땡기는 날이 있어. 뭐가? 생선회가. 그럴 때는 조금 적당히 어떻게 먹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아. 너무 그렇게 오버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막, 나중에는 막, 잡것들 다 먹게 돼버려. 그러니까, 뉴 스타트의 원칙을 따라 가되, 내가 오늘은 유난히 땡긴다 할 때는, 내 몸에 그 땡기는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영양소가 내 몸에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뼈를 먹고 싶도록. 그래서 그 NPY. 이라는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탁 보내서 반짝 켜주면 기린이 뼈를 뼈가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뼈를 한 2, 3일 먹었어.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뼈가 안 땡겨. 왜? 저 충족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조절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린의 건강을 돌보시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린도, 이 원숭이들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사람들을 내가 왜 돌보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라 그래? 들에 피는 그 흔에 빠진 저 꽃들을 우리 한국말 쓰면 백합화라 그러는데 그게 실은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 번역을 잘못해서 그게 무슨 꽃이냐면 아주 흔한 꽃이에요. 건조한 지방에 아주 흔한 꽃인데, 그게 포피라는 꽃이에요, 포피. 포피는 이제 그 양귀비 종류인데, 야생 양귀비야. 그래서 아주 야생으로, 그 꽃 색깔이, 양귀비 꽃이 색깔이 뭐 화려하잖아. 근데 양귀비 꽃보다 잎사귀는 조금 작고, 그러면서, 아주 덜에 그냥 쫙 깔려서, 우리 한국에 뭐, 진달래, 뭐, 이런 식으로, 코스모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덜에 피는 코스모스를 봐라. 쟤들도, 어떻게, 내가 다 돌봐서 유전자를 켰다 껐다 해서, 그 건강을 유지하도록 잘 크도록 해줬는데, 그리고 공중의 새를 봐라. 근데 내가 너희 사람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신다.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이 암에 걸렸어? 그럼 내가 관심이 없을 줄 아느냐? 근데 너희들은 생기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하나님이 뭐 생기를 줘서 내 유전자를 켜서 내 면역력을 T세포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내 암을 낫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사람들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뉴스타트로 보내면 이상구 박사가 영을 써서 아 이제 그제서야 아 하나님이 내 암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다가 또 하룻밤 지나면 들에 피는 그 퍼피꽃이나 공중의 새들은 안 믿지는 않아요. 그냥 모르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주기가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배워가지고 진화론도 배우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강감해져 버렸단 말이야. 그거는 무슨 특별한 이상한 종교적 신념이라고 취급하게 돼버린 거야. 그것이 무슨 나무의 부작용이요? 지식의 나무의 부작용. 그게 선악과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엉뚱한 뭐예요? 지식을 공급하고 인간의 기술을 개발해서 자꾸 인간의 손에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온 대한민국의 암 환자가 1년에 뭐 10만, 20만인지 이제 생기는데, 예? 그래도 다 병원 치료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고 있지. 근데 뉴 스타트는 안 한다며. 뉴 스타트는 언제 와요? 호스피스 가라 그럴 때까지 안 오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요즘은 저도 이제 하나님 마음이 참 답답하시겠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뉴스타트로 다 와서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내 유전자가 켜지고 이렇게 될 된다는 것을 어떤 분들은 설명을 해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아고 하는데 끝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게 답답해. 네. 답답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처음에는 좀 강의 듣는 표정 보면 다 속이 보여요. 네가 아무리 설명해봐 내가 속나. 그런데 탁 내가 또 3일째인가? 아 그렇구나. 이걸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아시겠구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부의 마음이 뭐예요? 일치가 되고, 네. 이제 두 병을 함께 행복하게, 함께 뉴 스타트의 길로, 생명의 길로 두 병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 해도 병 난 것보다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이게 부부의 생각이 다르고 이러면은, 참, 그래, 뭐, 그러면 당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가. 난 상관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낫기 어려워요. 난 이제 더 이상 상관 안 할 거야. 당신 생각대로 알아서 해.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단절돼버려. 그러면 항상 둘이 사이가, 어떻게, 부부 사이가 어떻게? 서먹서먹, 그런 걸 서먹서먹.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그 치유되어가는 뉴스타트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울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결과는 훨씬 더 빨리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그 귀중한 가치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도까지도 벗어주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어떻게 심리를 동행해 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 거절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지 않고 주기 전에는 뭐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달라 그러지, 나한테. 이렇게 자꾸 달라 그러면 나 천국 못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져. 즉, 그 사람이 바로 나로 하여금 천국을 어떻게 못 가도록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나를 어디로 보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보여. 지옥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거를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 이것을 깨달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분을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사모님을 천국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어떻게 닫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해방돼야 돼. 그래서 제가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도움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도와줄 이 사람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이 고갈됐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부족한 것을 이미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쁜 순간은 내가 나의 부족한 것, 나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에게 뭐예요? 내 속을 다 털어서 내 미천 없습니다. 나의 미천으로는 나는 천국 갈 자격을 도무지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됐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나? 그렇지. 천국이라는 것은 너의 선행으로는 안 돼. 네. 내가 그래서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너 대신, 너가 죽어서 흑돼버릴 것을 대신해서 내 아들이 죽었으니 너는 이제 됐어. 너는 내 자녀로 이미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이 속에서 성령께서 서서히 어떻게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며 끝에 가서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는요, 모세 율법에는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다. 왜? 이빨 빼면 뭐요? 오늘도 이빨 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고통을 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거를 하면, 우리, 그건 위선이야. 그,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네가 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생명이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그렇게 바꾸어 줘서 나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명령인 것처럼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그 이게 자꾸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금방 또 약속이라고 들어놓고도 또 뭐요? 아, 또 명령하시네. 또 이러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뭐예요? 믿으면, 이 말입니다. 믿으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그 해를 자,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다 공통적으로 비춰요, 안 비춰요? 비춰요.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는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악한 자에게도 꼭 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나 같은 거는 벌 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 좀 하지를 말아요. 자,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처럼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완전하라. 그 라가 문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라. 라는 뭐예요? 이상구 박사가 그 고아 보고 너는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하나 보여드리고 끝나죠. 여호수아 이 구약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하나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자, 이 명령이란 말 나왔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 모세가 우리들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주셨다. 즉 이제 이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할 수 해낼 수 있을까? 이럴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우리들에게 명령했다. 그거는 명령했다는 말을 무슨 말로 바꿔도 돼요.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약속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금 아직도 우리 게 안 됐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주셨다. 이 말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면 너희 것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자 이게 전환이 잘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 한 문장인데 한 문장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한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노예 생활로 풀려나서 그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들 착하구나. 그러면 내가 얘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당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손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약속합니다. 네 백성, 네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내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한 40명 됐나? 뭐 야곱과 그 야곱의 열두 아들과 그밖에 안 들어갔어. 그럼 그게 그렇게 수가 많아져. 60만 막 이렇게 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런데 너희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대로 진행하실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못할 것을 약속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나쁜 인간들이 돼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거는 뭐요? 절대로 지키는 분이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 믿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암도 걸리고 그런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야, 이 암에 걸려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암을 위하여 믿는 거야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이것을 섭리라고 그런다. 자, 이 정도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유전자를 켜 주실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조건적 사랑, 약속을 지키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이 사랑, 우리의 최선을 위하여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시며 감사함으로 생기를 받고 여러분 온전히 다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명령까지도 약속이라는 것,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부족한 우리, 망가져버린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기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많은 유전자들이 켜지고 회복되어 치유받는 이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